화성시 자원봉사센터는 김장철을 맞아 소외계층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 나눔 김장 축제를 열었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삼성 DS 사업 총괄봉사단과 삼성 임직원봉사단, 관내 봉사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20톤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우리 화성에는 다문화 가정 2만 3천여 가정, 그리고 새터민이 500여 가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김장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장 하는 양이 20여 톤이 됩니다. 그래서 2천여 가정에 김장 나눔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사랑 나눔 김장축제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김장김치를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결손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나누는 행사로 매년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장 자원봉사는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랬고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여럿이서 모여서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보람스럽고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화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높이고 전문화, 지속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